이전의 윤한 갈등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차원을 그렇죠. 달리하는 양상으로 네.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네. 정말 위험해진. 최혜명 특검과 관련한 충격적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건은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판단하신 뒤 댓글로 의견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한 특검법 초안을 성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자 추천안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 재추천 요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을 요청해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식입니다. 또한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해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셈법입니다. 네, 이걸로 한동훈 등 친한계를 흔들어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승부수가 나온 것 같은데 물론 민주당발 단독 보도는 조금 거를 필요도 있어 지켜봐야 하지만 해당 건은 실제 진행이 된다면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권 세력의 지금 균열이 네. 이전의 윤한 갈등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차원을 그렇죠. 달리하는 양상으로 네.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여야는 원래 싸울 수도 있어요. 네. 정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집권 세력이 짜게지면은 야당 입장에서 네. 일단은 누굴 상대해야 되는 건지가 이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저기 그 저런 양상이기 때문에 아니 네. 그리고 합의가 나오면 정말 위험해진 거예요. 특히 그건 국민의힘이나 용산의 정변이 되거든 변란이. 야, 그러니까 여기. 한동훈 입장에서도 예. 함부로 만나기도 어려워진 게 이게 이제 균열이 기정사실화되잖아.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그래요. 아, 재량권이 없는데. 네. 그렇지. 저기 건. 지금 나하고 합의하는 것보다 저 당정간에 지금 저 뭐 의견을 좀 모아 와야 뭐 이게 스텝이 나가는데. 아니 그 동네는 당정 협의도 안 해? 아니 여기서 합의하고 내일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겨? 그렇죠. 네. 이제는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거지 야당도. 뭐 그러한 상황이다. 근데 네.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굉장히 성군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 네, 공감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민주당에게는 다시 없을 큰 기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라도 하긴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들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만 기다리는데 이게 또 지금의 사법부 상황을 보면 골 때리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 제가 조중동의 코어면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피로도를 쫙 올리는 방식에 올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모름지기 정치란 국민에게 일정한 효능감을 줘야 하는데 거부권의 지적거리는 늪을 걷어내기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사건의 실체가 이미 상당히 드러나 일단 특검이 진행되면 어렵지 않게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상설특검의 수사가 개시돼 이리저리 엉킨 실타래를 정리만 해주게 되면 간단히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론을 만들어 추가로 특검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론이 양평 고속도로처럼 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 좋은 기회를 잘 갈라치고 성과를 내주시길 기원하며 어나바는 이만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